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안 먹을게요. 니코가 나왔네? 빗비늘? 복궁도 있겠다. 빗비늘 재밌을 것 같은데. 도박꾼의 칼날에 쌍구인수. 잠깐만요, 이거 제가 이제 그 구인수 하이머딩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잘 안 가잖아요. 근데 도박꾼의 칼날 구인수를 갔을 때 하이머딩 거 골디네이터까지 그걸 가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도박꾼의 칼날의 쌍구인수 하이머딩 거로 한번 가봅시다. 이겼으니까 레벨업 칠게요. 아 잠깐만, 이거 유미의 놀이터구나. 아 이게 데마시아가 안 나와버리네. 이러면은 어차피 연승 못할 텐데. 데마시아가 상점에서 나와줬으면 딱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아씨 너무 세다 여기는. 이러면은 전판에 레벨업을 친 게 조금 아쉬워졌는데 연패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4연패 노려봅시다 그러면은. 아 데마시아 진작에 나왔으면은 이겼을 텐데 아쉽네. 데마시아 받으면 이기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이겨버렸잖아 이거. 말자 되냐 너? 대천사 이성 말자 하긴 한데. 좋아요. 졌는데요? 너무 좋아요. 그래 케일 자체가, 아유 이거는 끊을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 피 삼나무 놀이 하나를 못 끊어버렸네 까비. 오케이 2원짜리 지팡이 나쁘지 않아. 지팡이 먹자. 일단은 원구인수 됐고요. 자 원구인수로 돈 복사 들어가겠습니다. 앞라인 좀 세워놓고. 오케이 3연패 너무 좋고. 레벨업 됐는데 괜히 5마리 올렸다가 이길 수도 있거든요. 안 올리고 이대로 가겠습니다. 여기 뭐 돈이나 줘라. 돈이나 케일 돈 집어오면은 이거 소라카 사서 기원자도 받을 수 있거든요. 돈 집어왔어. 나이스. 1원밖에 못 먹나? 하나만 더. 잠깐만 이거 카시오페가 잘 때려야 돼. 야 이거 이겨버렸는데? 아 얘 또 이겨버렸네요. 일부러 한 마리 덜 넣었는데도 이겨버렸네요. 어쩔 수 없죠 뭐 이거는. 까비. 뽀삐 이성 나이스. 야 구인수 템 좀 주면 안 될까? 아씨 안 떴네요. 자 일단 이거 가고일 구원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가고일 구원으로 아이템 저거 탱탱 빼주고 기원자 받아주면서 천천히 갑시다. 곧 이제 60원 모아가지고 풀스택 맞거든요 도박꾼의 클랄. 연승 중이는데 케일 아이템을 갈리오한테 들어가게 바꿔야겠다. 찬란한 템 탱탱이 갈리오한테 들어가 있어가지고 탱커가 또 이겼네요. 탱커가 버텨줘야 되는 거라 케일보다는. 찬란한 탱탱 들어가면 또 굉장히 잘 버티기 때문에. 가지 뻗기 별로 맘에 안 들고 승승장구 맘에 안 들고 흡혈이나 갈까 그냥? 쌍구인수의 도박꾼의 칼날 가면 피읍템이 없기 때문에 약간이나마 피읍이라도 조금 넣어줄까요 이걸로? 이 사이버네틱 흡혈이나 가자. 카사딘이성 이건 좀 크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레벨업하고 그냥 이거 넣어도 되겠는데? 60원이자는 깨지긴 하는데 학살자 피읍이 생기니까. 아 그리고 이거 찬란한 템 예로 먹기. 그렇지 찬란한 워모그 이게 훨씬 좋지. 자 여기 지금 2등 녹서스. 야 살인술사 2원을 먹었네. 위대한 결이 저거네. 초가스 산안동꾼에 공허받고 이성작도 잘 돼있는 위대한 결이 초가스. 여기는 좀 무섭네요. 근데 딜이 그렇게 센 건 아니라서 전투 길어지면은 이거 사실상 이제 돈 복사 들어가거든요. 여기 상대로는 오히려 좋아요. 전투가 되게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 상대로 여기 지금 연승 중인 1등이거든요. 심지어 제가 이겼어요. 지금 연승 끊었습니다. 확실히 갈리오한테 찬란한 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죠. 케일한테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돈 한 6원은 먹어온 것 같은데. 5, 6원 정도? 너무 좋고. 복궁 바로 뺏겼네. 지팡이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 뺏겼네 까비. 갈리오 페어볼 겸 벨트 먹어버리고 지크레 가까 그냥 딥라인에? 오데마시아 갈 수도 있겠다. 레벨업 치고 오데마시아를. 아 잠깐만요 데마시아가 하나가 비지. 지크 하나 만들자 그냥. 아 네 가렌이 없네. 자 일단 소나가 공속 한번 더 늘려주고 지크 소라카가 공속 한번 더 시작할 때 더 늘려주고 갈리오 이성까지만 붙으면은 진짜 좋을 것 같은데. 5연승 60원 이자까지. 6연승 할 수 있을까? 6, 7, 8등 만나긴 하는데. 야 그래도 다행히 6연승까지는 했습니다. 좋아요. 가렌 나왔다. 케일 많은 거 바라지 않는다. 1원만 뽑아라 1원만. 못 뽑겠는데 이거. 아이고 1원을 못 뽑았네. 야 구인수 없어. 갈리오 이성 붙은 거 크다. 록스 나이스. 아 근데 아이템이 지금 구인수가 안 나와가지고 너무 아쉽네. 야 여기가 잠깐만 여기 쌍구인수에다가 부익부 필터 본 게 왠지 심상치 않은데요. 여기 냄새가 나는데 여기는. 근데 좀 망한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여기. 요새 말고 특성의 고서 말고 회복의 구 괜찮아. 아 판도라 같은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회복해고 가자. 그리고 지금 이번 판이 유미의 놀이터라 레벨링이 어차피 빠르거든요. 이거 빨리빨리 레벨업 해가지고
8레벨에서 리롤 했다가 하이머딩거가 안 나오면은 굉장히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그냥 저 9레벨까지 가서 하이머딩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찾을 수 있게. 자, 갈리오 위성 버텨주면서 자자자자자자 오케이. 그렇지, 케일 저거 회복의 구로 방금 저거 불안당 잡아가지고 케일 피 많이 깎였었는데 바로 그냥 체력 500 채우면서 살아났죠. 회복의 구로 잘 먹었죠. 회복의 구 좋았어요. 이거는 럭스보다는 얘가 더 낫죠. 얘네 둘 빼고 7대마시아를 받아버릴까 그냥? 그게 더 셀 것 같은데. 어우 무서워. 초가스 3성까지 띄웠어. 오케이. 케일이 한 45스택 정도 되면은 공속이 3.0이 나오네. 레벨업 쭉 달려주고 9레벨 거의 다 쳤어요. 하이머딩거만 찾으면 됩니다. 야 진짜 이거 지팡이 하나만 먹으면 된다. 진짜 지팡이 단 하나. 다음 턴에 74경험치 되고 이게 경험치가 6 올라가나? 지금 레벨업 하는 게 딱인데? 9레벨 보고 일단은 여기서 하이머딩거를 빨리 찾읍시다. 일단은 아 일단 앞라인이 좀 든든하단 말이지. 갈리오가 이성이 붙어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번 판에 유미의 놀이터가 나온 게 진짜 신의 한 수다. 레벨링이 진짜 빠르거든요. 그래서 하이머딩거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겠네요. 너무 좋습니다. 이게 진짜 신의 한 수다. 아 이거 얘 개구나. 무지개 살인술사까지 나왔으면 레전드인데 너무 아쉽다. 여기 자 하이머딩거 찾아봅시다. 아 사이언 말고 하이머딩거. 아 잠깐만 이거 얘보다는 아트록스가 낫지. 일단은 요렇게 갑시다. 아 좀 빨리 떠야 되는데 하이머딩거 최대한 빨리 붙고 싶긴 한데. 어 뭐야 여기가 하이머딩거가 야 두 마리나 있네. 아무튼 여기서 일단은 칼날불이 끝나고 일단은 쌍구인수 만들어주고 여기서 딩거 찾으면 될 것 같아. 칼날불이 끝나고 딩거 하나만 줘. 아 케일 안 띄울게요. 딩거 딩 딩거 하나만. 아이씨 안 뜨네. 얼추 덱을 지금 조금씩 바꾸고 있는데. 야 지팡이 하나만. 그리고 지팡이 하나만.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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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딩거만 나오면 너만 오면 고. 딩거야 어딨어. 아이 뭐야 이거 세나. 딩거야 어딨어. 하나만 줘봐 딩거야. 딩거 하나만. 딩 딩거야 어딨어 얘. 돌겠네 진짜. 딩거야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아니 어이가 없네 그냥. 어디 갔니 아트록스. 아니 이게 말이 골디네이터 업그레이드까지 하려면 한참 걸. 딩 거 하 나 만 줘봐 좀 딩거 하나만. 그렇지. 아우 진짜 더럽게 운 없네 진짜. 일단 있는 거 없는 거 다 때려 박았고요. 빨리 저거 팔고 이 잡아야 돼. 아 골디네이터를 찾아야 되는데 씨. 미쳐버리겠네 진짜. 너 내 치감 없으니까 저거나 하나이라 태블망이나 하나. 나서스 그래도 이성 붙었으니까 그냥 얘한테 줄게요. 쉔 줄까 생각했는데 쉔이나 사이언 줄까 생각했는데 얘한테 주겠습니다. 도박꾼의 칼날이고 나발이고 이거 리롤 쳐가지고 탐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됐어 됐어 됐어. 여기까지만 됐어. 아 너 나가 그냥. 나 돈 볼래. 오우 쉽지 않았어요. 침장 넣어주고. 쉽지 않았어. 아 그래 돈 좀 뽑아라. 자 이제 터렛이 키를 내도 돈을 나오는데 딩거가 그냥 때리기만 해도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상대는 그냥 맞아도 돈이야. 그냥 죽어도 돈 맞아도 돈. 이거 어떻게 막을 건데. 그냥 미쳤음 이건. 딩거 그냥 먹고 이성 붙입시다. 이코 하나 있으니까. 아이씨 진짜 슈리마 그냥 먹고 3슈리마 나 할까? 3슈리마 받아줄게요 일단은. 내가 겹친 애들이 뭐가 있지? 아 딩거 여기를 죽여야겠다. 여기 만날 차례구나 지금. 자 여기를 빨리 죽입시다 일단. 딩거 이성 여기가 100개 만들어야 돼 일단은. 딩거야 빨리 빨리 때려서 돈 좀. 이제 도박꾼의 칼날 좀 터트려봐. 그렇지 도박꾼의 칼날 터트리고 터렛이 키를 내도 돈이 떨어지는데 그냥 하이머 딩거가 때리기만 해도 돈이 떨어져요. 키를 안 내도 돈이 때려지는 이제 신개념 돈 복사 공장. 지금까지 이런 공장은 없었다. 들어가시고요 레전드. 어차피 이번 턴에 안 끝나니까 그냥 빨리 60원이나 모읍시다. 다시 풀스택 받게 도박꾼의 칼날. 아 침장 잘 들어갔다 그 상태. 나이스. 쉔이 소풍 빠지게 해놓은 그거라서 배치 여기 좋아요. 야 딩거야 돈 좀 뽑아와. 오케이 도박꾼의 칼날 터쳐주고 터렛도 터렛도 돈 그렇지 터렛도 돈 터쳐주고 그렇지. 아 난리 났네 그냥. 자, 이제 딩거 이성장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딩거 쓰는 애 없잖아. 딩거 하나만 줘봐. 딩거야 딩딩
야, 이거 저 그 뜨겠는데요 그거? 니코를 딩고한테 받을 게 아니고 오코 삼성 하나 볼까? 근데 그러면은 컨셉이 깨져요. 제 컨셉은 이걸로 돈 복사를 하는 거고 도박꾼의 칼날에 풀스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 오코 삼성 안 볼 거예요 그냥. 오코 삼성 뭐 제 채널에 많아요. 오코 삼성 영상, 오코 삼성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면은 제 채널에 많으니까 그거 보시고 저는 딩거 이성을 띄워야 돼요. 그렇지, 사이언 이성에 딩거 이성 띄우고 끝낼게요. 어차피 이번 판이 마지막 판일 확률이 되게 높아가지고 수은 아트록스 하나 가자. 침장이 그냥 이대로 내면 되겠고. 아 좋아요. 아 근데 침장 엿다게 놓는 게 더 나았겠다. 얘네 어차피 마나통이 작아가지고 침장 먹여도 스킬 바로 쓰기 때문에. 자, 딩거 갑니다. 어 아, 야, 여기 클론으로 만나서 안 끝나겠다. 다음 턴이 끝이구나. 그래도 오코 삼성은 안 떠요 어차피. 아이씨 돈 봐봐. 야 미쳤다 그냥. 피 19. 야 이거 아트록스 삼성 뜰 것 같이 하지만 안 뜹니다. 얘 왠지 나갈 것 같은데? 팀장만 엿다 놓으면 되겠다. 서풍을 크산테 얘로 빼고 이렇게 냅둘게요. 크산테로 서풍 하나 빼주고 피 19면은 어쩌면은 살아있을 수도 있어. 어쩌면은 공속 바라 지금 3.0이고 지금 시작한 지 10초도 안 돼서 3.0 찍었었거든요 공속. 이거 봐 그냥 돈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냥 난리 났어. 죽었네.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아 이 역대급 롤체 역사상 이런 돈 복사 공장은 없었다. 진짜 이런 건 또 처음 보네. 때려도 킬해도 다 그냥 돈이 떨어져.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